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일주일을 넘으면서 의료 공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은 절반 정도로 줄었고 암 환자 수술이나 항암 치료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면서 응급 환자들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 뺑뺑이를 도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몰린 2차 종합병원은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은 전공의들의 목까지 감당하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앞둔 인턴들은 임용포기서를 내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고 전공의 과정 후 병원에서 세부 전공을 배우는 전임의 상당수도 병원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명분도 국민의 생명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번 주가 사태 해결의 골든 타임입니다.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 만큼 대화로 풀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기 바라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의료진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며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